구리시 동구릉에 있는 목릉입니다. 조선 제14대 왕 선조와 의인 왕후, 인목 왕후의 릉입니다. 선조는 후궁 자식으로서 처음으로 왕이 된 경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해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실록에는 막내인 선조가 형들에 비해 뛰어났고 왕이 될 제목이었다는 식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선조가 왕이 된후 등장하니 용비어천가식 기록이라 하겠죠. 그런데 선조가 왕이 된 직후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염덕을 꼽았습니다. 할머니 묘를 파묘해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이 최고의 명당이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죠. 영화 파묘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는데, 파묘는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묘를 파내는 행위를 말하죠. 영화에서는 가족들이 원인 모를 병을 앓자 조상 묘를 잘못 쓴 탓이라 여겨 파묘를 하면서 벌어지는 기괴한 일들을 다뤘죠. 파묘를 하는 경우는 집안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행운을 물리치기 위함이거나 조상을 길지에 모심으로써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행을 하죠. 풍수지리 이양으로 옛날에는 조상을 좋은 자리에 모시려는 명당 풍수가 성행했는데, 이는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심으로써 효를 실천하고 자신들의 발복도 기원하는 일석이조의 의미가 있었죠. 이 같은 명당 풍수는 과학이 발달한 현대 시각에서는 황당하게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통용되는 사회 논리였죠. 지금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거나 몸이 아픈데도 병원 검사에서는 계속 정상으로 나오면 집터가 좋지 않거나 조상묘를 잘못 쓴 탓을 하기도 합니다. 풍수지리는 특히 조선시대 때전 사회계층에서 성행했는데, 왕실에서도 관상감을 두고 풍수와 천문, 역학에 능통한 이를 통해 능자리를 잡았으며, 묘자리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 위한 파묘가 흔했습니다. 물론 조선 왕실의 파묘는 현실에서 우환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능의 성물이 무너지거나 주변에 물이 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다른 것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어차피 왕위가 자식에게 승계되니 파묘 덕에 왕이 나왔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정상적인 왕위 승계 순위가 아닌데 조상묘를 옮긴 뒤 훗날 후손에서 왕이 나왔다면 이것은 파묘로 최고의 수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총 27명의 조선 왕 중에서 파묘와 관련돼 수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왕은 선조와 고종 두 명입니다. 선조는 할머니인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 고종은 할아버지인 남녕군의 묘를 이장한 뒤 왕이 되었기에 파묘로 옮긴 자리가 명당이어서 조상 덕을 봤다는 말이 떠돌았죠. 그런데 선조와 고종 중 파묘의 최대 수혜자를 꼽자면 당연히 선조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34세의 젊은 나이에 후사 없이 사망함에 따라 중종의 후궁 소생 자식 중에서 후계자를 선정해야 했죠. 그 결과 창빈 안씨의 막내 아들인 덕흥군의 세 아들 중 막내인 성조가 왕이 되는 행운을 얻었죠. 창빈 안씨는 궁녀 출신으로 20세에 중종의 성은을 입어 후궁이 됐습니다.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 즉 자순 대비를 모시던 궁녀였는데, 인물은 그렇게 빼어나지 않았지만 품행이 단정하고 겸손해서 대비가 중종의 후궁이 되도록 다리를 놓았죠. 그녀는 권력을 탐내지 않고 성격도 원만해 문정왕후와도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중종이 사망한 후에 궁 밖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지만 문정왕후가 궁에 계속 머물도록 배려한 것에서 알수 있듯 문정왕후의 절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51세로 사망했고 경기도 장흥에 안장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자식들이 풍수가 좋지 않다며 파묘해 과천현 동장리로 옮겼습니다. 장례 지난 지 1년 만에 이장을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죠. 아무리 급해도 백골 상태가 될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1년 만에 급히 파묘에 옮긴 것은 그만큼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 파묘처럼 집안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럴 수 있죠. 창빈 안씨는 삼남 일녀를 뒀는데 둘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죽어 첫째 영양군과 막내인 덕흥궁, 딸 정신옹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집안에서 장빈안씨 장례 후큰 우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장을 한후 2년 뒤 정신옹주가 26세로 사망했고, 9년 후 덕흥군도 29세로 세상을 떠났죠. 장남 영양군은 11년 뒤 40세로 사망했고요. 아마도 풍수가 나빠
애군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옮겨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이 있었거나 지반이 내려앉는 등 묘지에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장빈한 씨 묘를 동장리로 이장한 지 3년 만인 1552년 장빈의 셋째 아들 덕흥군에게 막내 하승군이 태어났고 14년 후인 1567년 왕이 됐습니다. 조선 왕조 최초로 후궁 소생, 즉 반계 출신으로 왕이 된 선조죠. 명종의 외아들 순위 세자가 13세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거나 명종이 34세인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해 왕위를 넘볼 수 없던 반계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선조가 왕이 되자 사람들은 장빈의 묘가 맹당인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배출시킨 장빈안 씨의 묘를 동장릉이라며 왕과 왕비의 무덤을 지칭하는 릉으로 높여 불렀습니다. 선조 또한 할머니의 묘가 맹당인 덕에 자신이 왕이 된 것으로 여긴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풍수지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창 진행 중이던 경복궁 공사를 풍수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돌연 중지시킬 정도였죠. 양반들도 영향을 받은 듯 이때부터 엄택 풍수가 유행했고 이장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장빈안 씨는 중종의 후궁 중에서도 품계가 낮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음에도 사망할 당시 종삼품 수용이었죠. 장빈이 된 것은 훗날 성조가 왕이 된뒤 내명부 정일품 빈으로 추존했기 때문이죠. 장빈안 씨 묘는 현재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안에 있습니다. 1956년 묘역 주변으로 국립현충원이 조성됐기 때문인데 장빈묘는 혈이 지나는 좌청룡 우백호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묘로 둘러싸여 있어 한눈에 봐도 좋은 자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장빈묘 입구에 있는 신도비입니다. 원래 후궁묘에는 신도비가 없지만 숙종 7년인 1681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선조의 아버지 덕흥 대운군을 장성시켜 조선 왕조의 맥을 잇게 했는데 묘 입구에 비석이 없어 초라하다는 상소에 따라 숙종이 왕명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신도비에는 양주 서쪽 자흥리에 예장하였으나 묘자리가 좋지 않다고 해 과천 동장리로 이장하였다라며 풍수를 이유로 이장했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장빈묘가 이곳으로 옮겨진 뒤 손자인 선조가 왕이 되면서 마지막 27대 순종까지 14명의 왕들이 장빈의 후손들이죠. 장빈으로서는 이보다 더큰 영광이 있을까요? 그녀 또한 파묘에 옮긴 자리가 길지여서 그런 행운이 왔다고 생각할까요? 맹당 풍수가 성행하던 시대에는 조상묘를 좋은 자리에 잡은 후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조상의 엄덕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풍수지리 관점에서 볼때 조선 14대 왕 선조는 할머니 장빈묘를 이장한 덕분에 왕이 됐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 왕들이 모두 자신의 자손들이니 극심한 사적 당파로 국정이 혼란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으로 국토가 유린당해도 후대 왕들로부터 난을 다스리고 나라를 빛낸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조는 파묘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